6번. 이제 이게 한 문제 속에서 이제 다섯 번 반복할끔 만드네. 또 복습도 할 겸.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수열 AMPN이 있대. 그렇지. AMPN이 수렴지 발산지 몰라. 오케이. 항상 수렴했을 때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보겠습니다. 1번. 니 밑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좀 글씨가 달콤해도 이해해주세요. N분의 코사인 N 세타지. 그렇지. 그러면 이 코사인 N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근데 이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상수라는 거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중요하지? 연습 많이 했잖아. 이 밑에 n이 무한대였을 때 2am 빼기 1분의. 그렇지. 3am 플러스 1은 2일 때. 이 밑에 an 값이 3인지 묻고자 했어.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a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 하지만 이 자체는 2로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2am 빼기 1분의. 3am 플러스 1을 bn으로 치환하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이 bn 값은 2로 수렴하니까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3am 플러스 2는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2am bn 마이너스 bn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a에 넣으면 자. 오케이. 그럼 3 빼기 2bn은 am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2이 되네. 오케이. 그러면 AN은 3-2BM 마이너스 BM 마이너스 2이 돼. 그때 묻고자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AN이니까 AN은 땡땡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양변의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드디어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이 BM 값은 2로 수렴하죠. 2로. 드디어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나오네요. 너무 꼼꼼하게 했어? 3 맞아요. 1번, 2번 다 맞아. 3번 문제 볼게. 3번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오케이.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an이 2일 때.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n 빼기 3 곱하기 an 값이 8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또 차근차근 하자. 이 an이 수렴인지 발산인지는 몰라. 그렇지 우리 친구. 이 자체는 2로 수렴하죠. 그래서 n, an을 bn으로 치환할까? 그러면 an은 n분의 bn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오케이. 됐어요? 오.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4n 빼기 3 곱하기 n분의 b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bn 값이 2로 되잖아. 드디어 수렴하니까 사측은 내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무한대는 무한대 꼴이야. 분모가 1차, 분자도 1차. 그럼 개수 b가 바로 극한값이다. 1분의 2, 4, 8. 8이 나오겠죠. 그럼 3번도 맞네요. 계속 맞는다. 4번 보자. 4번.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답이. 리미트 an이, 이거 엄청 뽕따이인데 n이 무한대. an 값이 무한대래.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bn-an이 2일 때. 여기서 수도 맞아, 우리 친구. 오케이? 이 bn이 발산인지 수렴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근데 극한값 존재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 AN이 무한대인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한대 곱하기 세모꼴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여서 이놈이 극한값이 0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이꼴로 거치자. AN이 무한대잖아. 그렇지? 그럼 AN으로 묶는 거지. AN이 무한대니까 AN으로 묶으면 이건 AN분의 BN 빼기 1은 2야. 무한대 곱하기 이 꼴이 극한값 존재하니까 이놈이 0이라는 거지. 그래서 AN분의 BN이 1이라는 거야.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 값이 1이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야. 어우, 호흡이 길다. 오케이? 근데 묶고자 하는 건 뭐야? 이놈이 또 지구야. 분수에 더 샘플 쓰기네. 통분하자. 리미트 N이, 아니다. 통분을 하자. 오케이? 그러면 AN 곱하기 BN분의 그렇죠? BN 세제곱 마이너스 AN의 세제곱.
어머나 추억 돋는다. 곡선공식의 변형.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an bn제곱 지울게. 아 이거 너무 많네. 어 플러스 어 알파벳 순서대로 an bn 그 다음에 플러스 an의 제곱 분의 an bn.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야? an분의 bn이 1이잖아. 그렇지. an분의 bn꼴로 거치자고 친구들. 그럼 분모문자에 an 곱하기 bn으로 나누면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친구. 오케이. 왜냐면 이 an이 0이 될 수는 없죠. 1이니까. 그럼 여기도 an 곱하기 bn 나누면 어, 다 될게. an 다 줘야 돼. an bn an bn an bn an bn. 그럼 분모는 1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1이고. 오케이. 그럼 bn bn 약분돼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 자체는 얼마야? 오, 쏘리. bn 빼기 an 2죠? 오, 쏘리, 쏘리. 이건 할 필요 없는 쏘리. 이건 수렴하니까 대입해서 사칭현상이 가능하잖아요. 자, bn, bn 약분되죠? 그럼 am분의 bn이 얼마야? 1이지. 1 플러스. am분의 bn, am분의 bn, 1이지. 약분돼서. 그 다음에 an, an 약분되죠? 그럼 bn분의 an이 얼마야? 1이지. 1의 역수는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6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인가 봐. 너무 오래 걸렸어. 선생님,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5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AN에서, 그럼 EF 빼기, 샌드위치 정리네. 딱 보니까. N 곱하기 AN. 루트 4N 제곱 플러스 5N. 그렇죠. 묶고자 하는 건 이거네. 오케이. 그럼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AN 값을 구해버리자. 오케이. 양도 n로 나누면 되죠. n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됐나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니까 리미트를 때려야겠지. 리미트를 때린다. 리미트를 때린다. 그러면 분모가 성립된다. 무한대도 무한대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죠. 개수비가 극한값. 네모. 무한대도 무한대고 그러면 그 n에 관한 1차죠? 개수비 1분의 루트 4가 얼마야? 2죠. 샌드위치 등대에서 이 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문제 풀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5n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 an 값이 얼마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지, 2가 되는 거죠. 2. 오케이. 분모분의 차수가 같다. 개수비 5분의 2죠. 그렇죠. 5분의 2. 답은 5분의 2n. 5분의 1이 되겠다. 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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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우리 친구? 아, 이거 쉼없이 하니까 힘들지? 너무 힘들다. 오케이. 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공부하길 바랍니다.